6.25 전쟁과 관련해 중국 공식 입장과 다른 주장을 펼친 중국 유명 역사학자의 온라인 강연이 돌연 중단됐습니다. 이 학자는 중국 당국의 조사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19일 홍콩 공일 등 언론에 따르면 선즈화 중국 화동사범대 역사학과 교수는 지난 5일 소련 사회주의 모델의 확립과 종말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인 비리비리를 통해 생중계된 이 강연은 애초 4시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생중계 1시간 만에 돌연 중단됐습니다. 현재 선즈화로 중국 신화닷컴에서 검색할 경우 아무런 뉴스 내용이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선 교수는 강의에서 항미원조 전쟁과 관련된 발언을 했고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선 교수의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항미원조 참전 70주년 기념식 연설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강의가 중단된 것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10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군 항미원조 참전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위대한 항미원조는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했다며 또한 신중국의 안전, 중국 인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수호했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켰으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켰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중국은 한국전쟁을 자신들이 승리를 거둔 대표적인 전쟁으로 선전해오고 있습니다. 항미원조를 통해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고 내부 단결을 꾀하려는 움직임으로도 읽힙니다. 미국에 대항해서 패배하지 않은 만큼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제2의 항미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당시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공산당은 전쟁이 70년 전에 그저 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마오쩌둥의 지원으로 남한을 침공했다고 말했다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선 교수는 신고로 강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현재 중국 누리꾼들은 아무 말이나 한다면서 그들은 듣기 싫은 말이면 바로 신고해버린다고 반박했는데요. 중국 유명 역사학자이자 북한 전문가인 선 교수는 반골 성향 입장 표명을 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7년 3월 그는 북한은 오히려 중국의 잠재적 적국이며 한국이 우방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해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이 혈맹이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며 중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지난 7월에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교육그룹 뉴 오리엔탈의 교수 왕청은 수업 시간에 6.25 한국전쟁에 대해 우리의 역사가 훼손됐다며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고 북한을 원조하기 위한 전쟁은 중국이 발발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침략전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뉴 오리엔탈은 관련 강의 비디오를 삭제했고 왕청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했습니다. 이번 강연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일부 중국 내 신좌파 학자들은 선 교수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신좌파 학자 장싱더는 선 교수는 관련 강연에서 항미원조 70주년 기념행사와 시 주석의 관련 연설의 정신을 무심코 혹은 의도적으로 부정했고 항미원조의 정의성과 정당성도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강연은 심각한 정치적 실수이며 서우두 사범대 당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열두튜브였습니다.